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면 왼쪽에 있는 고무나무 잎사귀 스케치 과정 영상인데요. 영상 후반에 입체감 내는 방법도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잎사귀를 그리는 순서로는요, 제일 먼저 잎사귀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의 중맥의 위치와 기울기를 확인하신 후 중맥 먼저 그려주세요. 세 번째로는 중맥을 기준으로 양쪽 잎사귀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한 후 그려주세요. 잎사귀의 전체적인 모양은 둥근 모양이니까 둥글게 그려줄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색연필로 그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연필로 그려주세요. 동그라미 아래쪽은 조금 더 길게 그려주었습니다. 중맥의 위치와 기울기 확인하고 그려줍니다. 중맥을 중심으로 잎사귀의 양쪽 크기를 맞춰주시는데요. 그림에선 왼쪽이 1mm 정도 더 넓게 그려줍니다. 저는 사진에서 보이는 줄기 부분을 더 그려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잎사귀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요, 더 정확하게 형태를 그려줍니다. 보테니컬 아트 그릴 때 사용할 밑그림이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왼쪽 사진의 측맥을 확인해 주세요. 측맥을 사진과 같은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더 입체감 있는 잎사귀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힘줘서 그리지 않으시고요. 흐린 선을 이용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흐린 선으로 인맥을 다 그려주셨으면요, 이젠 정확한 선으로 인맥을 그려줍니다. 인맥 사이사이에 잔맥도 그려주세요. 밑그림 다 그리셨으면요, 밑그림 그린 뒷면에 진한 연필로 까맣게 칠해서 먹지를 만들어 주세요. 깨끗한 제도 패드 위에 밑그림 그린 종이를 올려 놓으시고요, 볼펜으로 밑그림 그린 라인을 정확하게 따라 그려 줍니다. 짠! 잘안 보이시죠? 저는 보이는데요. 다음 시간엔 색연필로 채색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그림 그리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